맥주 더 없어? 더 없어. 아 그러면 내가 술을 더 사올게. 나는 그러면 둘이 맛있게 좀 먹고 있어. 아 분위기는 좋다. 손목은 좀 어때? 요새는 무거운 거 거의 안 들고 해서 통증은 되게 많이 좋았어. 또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네. 그리고 은혜 너가 항상 또 이제 지훈이나 이한이한테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가정 꾸리고 사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. 아, 저게 진심이야. 그렇죠. 엄마 같은 마음이잖아요. 아무래도 큰 누나니까. 처음에 솔직히 언니가 너 내 그 반대했던 부분 그냥 미웠지. 지훈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엄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들 같은 마음이 들고 이러니까 좀 뺏기는 느낌이 들었어. 그럴 수 있지. 그러면서 그냥 그런 미운 마음이 들었던 거지.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. 그리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오늘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냥 미안하고 고마워, 언니야. 나도. 오늘 언니가 지금까지 많이 못 챙겨줘서 좀 미안하고 이한이 어느 치로 하느냐고 돈 많이 든다며. 얼마 되지는 않지만. 아! 아이고. 아, 뭐 하는 거야. 됐어. 맞아. 아, 언니 했어. 아니야. 아, 언니 시집갈 때 못했어. 돈 많이 들잖아. 아유, 됐어. 지훈이한테 말하지 말고 또 용돈 써. 지금 언니도 일을 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언니한테는 큰 돈이었을 텐데 많이 미안하고 또 많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, 저게 가족이죠. 그럼요.